오, 시작한다, 시작한다. 하나은행 측에서 만나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교사는 캡틴 따겁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 플레이리스트 콘서트, 하나은행에서 주최해서 여는 콘서트인데 엠베서더로 초청받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살짝 떨리기도 한데 시간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제가 저번에 하나은행에서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콘서트 티저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하나은행 홍보 모델들이 손흥민, 안유진, 임영웅 뭐 이런 분인데 그분들과 함께 제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엄청 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남동을 온 지 한 6년 정도가 됐습니다. 살아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가 부재 동네긴 한데 저는 부자가 아니고요. 아 그리고 한남동에 이게 또 있더라고요. 하나 클럽 원 한남. 제가 하나은행 쓰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신촌역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UV, 엄정화, 잔나비 혹시나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하나 플레이리스트 콘서트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두 번째인데 수십만이 응모를 했었대요. 제가 거기에 또 초청받아서 가는 거니까 완전 따봉따봉. 어 여기 있다. 아 이게 그 하나 플레이리스트 콘서트 포스터입니다. 쟁쟁합니다. 쟁쟁해. 드디어 도착. 연세대 젊음의 상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은행의 또 엠베서더가 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엠베서더의 구역이라고 해도 사실. 그래서 저희가 엠베서더로 배지를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걸 채워주시고 엠베서더로서의 또 역할이 필요하니 참여하신 분들한테 열심히 한번 발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하나 플레이리스트. 아 여기가 티켓 교환 박스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손등에 찍으면 안 될까요? 아, 네, 손등으로. 네네. 아, 안 보이는데요? 아, 오, UV.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웰컴 키트도 하나 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거 참을 수가 없어. 내가 까봐야 돼요. 이거 응원봉인데, 응원봉. 스카프다. 아, 이거 좌석에 앉으라고 하는 그 방석인가 보다. 세심한 배려. 아, 또 여기 타투존이 있구나. 하나 플레이리스트 타투. 안녕하십니까. 여러 개 되네요. 그럼 저는 쿨하지 못해 미안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미안해는 지금. 쿨하지 못해. 하나 플레이리스트 엠버서더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할머님만의 타투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그게 또 있어요? 오! 아 이거 제 거 도안이래요. 캡틴따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냐?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혹시 인터뷰 잠깐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 예. 하나 플레이리스트의 엠버서더로 나온 그 유튜버 캡틴따고라고 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하나 플레이리스트 콘서트 어떤 가수분을 좀 기대하고 계시나요? 터치드. 저는 투어스요. 하나은행 원래 쓰고 계신가요? 네 원래 써요. 아 그렇군요.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제일 UI가 세련됐다. 혹시 하나은행에서 쓰시는 계좌나 통장 같은 거 있으신가요? 달달하나. 아 달달하나. 그 안유진 씨가 그 광고한 건데. 네, 맞아요 그거. 그게 사회 초년생들한테 되게 좋은 거라고 저도 막 듣기는 들었거든요. 오늘 인터뷰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연 재밌게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은행을 쓰고 계신가요 실제로? 네. 아 그래요? 혹시 어떤 카드 쓰고 계신지 여쭤봐도 돼요? 무료 통장으로. 아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이번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여행할 때 트래블 로그라는 하나은행에서 나온 카드가 있어요. 고생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을 독시.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콘서트장이군요. 콘서트장. 와 드디어 입장. 와 엄청 준비 잘 해놓으셨네. 대형 디스플레이에다가 해놓으니까 진짜 멋있다. 하나은행. 연금하면 하나은행이랍니다. 오 시작한다. 시작한다.
지금 고민이 잠시 끝났는데요. 하나은행 측에서 제가 이제 UV 팬이라고 하니까 만나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잠깐 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장되고 떨리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되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엠베세더로 된 캡틴 따거라고 합니다. 특별히 또 UV님 저도 유튜브를 되게 잘 보고 있어가지고 긴장을 좀 했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면 재밌는 유튜브들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평소에도 막 그렇게 하시고 그 영감들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일단 전체적인 작가는 유소연 씨가 저희 작가님으로 활동 중이셔서 평소 일상에서 오는 것들을 되게 작은 사소한 것들도 저희 풀어내는 걸 좋아해서 영감도 얻는 것들. 음악에서는 또 어떤 그런 영감을? 그 음악은 선지급 능력을 믿어주시고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아이디어는 뭐 끝도 없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여행 유튜버여가지고 혹시 여행 자주 다니시나요? 작년부터 해서 제주에 되게 숨겨진 곳들을 가기 시작했는데 제주에서 캠핑했을 때 너무 기억이 나요. 또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소개시켜주는 잘 모르는 스팟들이 있는데 거기서 좀 요새 캠핑을 좀 즐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따가 화이팅! 따가 감사합니다. 유부 화이팅! 따가! 유부 화이팅! 진짜 찐 연예인분들 막 이렇게 또 같이 인터뷰하는 게 되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젠틀하게 잘 해주시네요. 여기 아마 유부인님이 사인하고 하실 텐데 여기 있다. 유세윤, 유지. 혹시 저도 여기 그림을 끄적끄적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유. 이렇게 하나 플레이리스트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가수들도 봤고 무작정 막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 플레이리스트 콘서트를 못 보신 분들은 내년에 또 하나 플레이리스트 콘서트가 있다고 하니까 꼭 응모하셔가지고 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 플레이리스트 콘서트를 다니면서 봤었던 달달 하나 통장 그리고 트래블로그 정말 되게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자기에 맞는 혜택들로 한번 계좌를 개설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 플레이리스트 콘서트 소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히! 씩! 촬영하세요? 하나 플레이리스트 콘서트 엠베세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와 멋있다. 감사합니다. 네. 비밀 잡시오. 네.